두리번 하는 걸 샘플로 약간 떠볼게요. 지금 서른코 잡았고요. 이쪽은 덮어 씌우기 할 거고 이쪽도 덮어 씌우기 할 건데요. 우선 세코 덮어 씌울게요.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옮기고 두 번째 코를 떠서 첫 번째 코로 덮어 씌우기.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를 떠서 왼쪽 바늘, 왼쪽 바늘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. 지금 두 번 줄였죠? 세 번째 코 덮어 씌우기. 지금 세 코가 덮어 씌워진 상태예요. 여기서 우선 네 코가 남을 때까지 뜹니다. 왼쪽에 네 코가 남을 때까지 세 코를 덮어 씌울 건데 세 코에다가 한 코를 더해서 네 코가 남을 때까지 뜹니다. 이쪽에 덮어 씌우기는 끝까지 다 뜬 후에 안 뜨기 쪽에서 좀 전에 한 방식으로 덮어 씌우셔도 되고요. 겉뜨기 쪽에서 할 때는 우선 덮어 씌우기 해야 될 코수보다 한 코를 더 많이 남긴 상태에서 실은 이쪽에 있고요. 왼쪽 바늘에 두 코만 남도록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이 상태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앞에 코를 덮어 씌웁니다. 한 코가 덮어 씌워졌고요. 오른쪽 바늘의 코를 왼쪽으로 옮기고 이 상태에서 다시 덮어 씌우기. 두 코 오른쪽의 바늘을 왼쪽 바늘로 옮겨서 왼쪽 바늘의 두 코가 되면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. 이렇게 하면 세 코가 덮어 씌우고 한 코가 남아있게 돼요. 이거를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해도 이쪽은 뜨면서 덮어 씌웠기 때문에 한 단이 떠진 상태고요. 이쪽은 뜨지 않고 덮어 씌웠기 때문에 한 단이 떠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도 양쪽이 한 단씩 차이는 나요.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다 뜬 후에 돌려서 안 뜨기 쪽에서 덮어 씌운다고 해도 이쪽이 한 단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. 어떤 방식으로 해도 양쪽이 한 단씩 차이는 나게 돼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하면 겉뜨기 쪽에서 덮어 씌우기 한 게 돼서 이 방법을 선호하는 방법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안 뜨기는 그냥 뜨고요. 지금 세 코 덮어 씌웠고요. 그 다음 단에서 두 코를 덮어 씌울 거거든요. 다음에 코 줄임이 두 코 이상일 경우는 저는 첫 코를 뜨지 않고 옮기고 다음 코를 뜹니다. 이렇게 해서 안 뜨기 한 단을 뜨고 다시 겉뜨기 쪽으로 돌아왔어요. 다시 코 줄임. 이번에는 두 코를 덮어 씌울 거예요. 첫 번째 코를 뜨지 않고 옮기고 다음 코를 떠서 뜨지 않고 옮긴 코로 덮어 씌우기. 한 번 떠서 덮어 씌우기. 두 번 이렇게 두 코를 덮어 씌웠고요. 그 다음에 두 코를 덮어 씌울 거기 때문에 한 코를 더해서 세 코가 남을 때까지 뜨시면 돼요. 코가 남을 때까지 뜨고 역시 왼쪽에 두 코만 남도록
오른쪽 바늘로 옮긴 후에 제일 끝 코를 들어 올려서 두펄씩 여기 오른쪽 바늘에 있는 코를 왼쪽으로 옮긴 후에 들어서 두펄씩 여기 겉대기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안뜨기는 그냥 떠줍니다. 여기서 다음 단에선 한 코 줄임만 할 거기 때문에 첫 코를 떠주셔도 돼요. 다시 겉쪽이 되었고요. 이번에는 한 코만 줄일 거거든요. 한 코만 줄이는 경우는 덮어씌우셔도 되고 프로브 같은 경우는 소매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저코가 있으면 연결할 때 좀 편하거든요. 그래서 첫 코를 뜨고 오른쪽은 한 코 옮기고 다음 코를 떠서 덮어씌우기. 한 코가 줄었죠? 시저코 하나, 코줄임 하나, 그 다음에 세 코가 남을 때까지 뜹니다. 코가 남은 상태에서 두 코를 한꺼번에 겉대기 다시요 두 코를 한꺼번에 겉대기 뜨고 시저코는 겉대기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은 오른쪽 덮어씌우기로 코를 줄였고 이쪽은 두 코 한꺼번에 뜨는 걸로 코를 줄였는데요. 이걸 바꿔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이쪽에서 두 코 한꺼번에 뜨고 이쪽에서 덮어씌우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코줄임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.